네, 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을 살펴보고 집중 조명해보는 수도권 인물 탐구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인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인물은 이행자 서울시 의원입니다. 이행자 서울시 의원이 19일 새정치민주연합 탈당과 함께 국민모임 정동영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4.1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정동영 국민모임 후보를 지지하며 함께 국민모임에 합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 의원은 새정치에 새정치가 없고 민주에 민주가 없고 연합에는 포용과 배려가 없다면서 그 자리에는 여전히 특정 계파가 당을 군림하듯 좌지우지하고 있고 비민주적인 독선이 난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 후보가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치를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고 일관되게 추진해 오신 분이기 때문이라면서 정 후보가 당선되면 잠자고 있는 한국 정치판이 확 바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의원은 얼마 전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했던 터라 향후 정 후보를 지지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탈당이 계속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들과의 공조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마음속에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서너 명 정도 더 탈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제8대 서울시의회 시의원을 지낸 김용성, 임형균, 곽재웅 등 3명이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정동영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 역시 이행자 의원과 같은 이유로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이행자 서울시의원은 어제 정동영 후보와 함께 신사동 상가를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서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의 탈당을 시작으로 새정치민주연합 관악을 당원 천여 명이 정동영 후보를 돕기 위해 탈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선거 판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인물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인물탐구 두 번째 인물은 서울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김치열 순경입니다. 김치열 순경이 서울 한강다리 가운데 가장 투신자살이 많다는 마포대교에서 목숨을 끊으려던 사람 수십 명을 살려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4일 임용돼 용강지구대에 배치된 김순경은 30대 중반의 제복을 입은 늦깎이 경찰입니다. 하지만 남다른 사명감과 성실함으로 이 벼랑 끝에 몰린 사람에게 희망의 끈을 연결하고 있는데요. 실례로 지난 9일 마포대교에서 10대 남학생이 뛰어내리려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다리 남단에 순찰차를 세운 김치열 순경은 한달음에 800m를 달려 다리 난간 밑으로 막 투신하려던 남학생을 발견했습니다. 학생이 거세게 반항해 함께 바닥을 구르기도 했는데요. 가까스로 그를 붙잡았고 1초라도 늦었다면 눈앞에서 귀한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운동부 소속이었던 남학생은 원래 100m를 11초에 뛰는데 진정을 하고 보니 김순경이 정말 빠르게 달려와 붙잡았다고 전했는데요. 김순경은 100m 달리기 기록이 13초대였지만 위급한 순간이 닥치니 초인적인 힘이 나왔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생명을 살려야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나타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마포대교는 자살 명소라는 오명을 얻을 만큼 투신이 잦은 곳입니다. 지난 한 해에만 180여 명이 이곳에서 투신 자살을 시도했는데요. 마포대교를 담당하는 용강지구대는 지난해 투신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이 의심되는 사람 500여 명을 구조했는데 이 가운데 50명을 김순경이 살렸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상황을 겪으면서 나름의 노하우도 생겼다는 김순경은 마포대교 순찰을 나가면 지나는 사람의 얼굴을 살핀다고 하는데요. 그는 자살을 하려는 사람은 정면이 아닌 땅을 보고 걷거나 걸음걸이에서 다리를 건너겠다는 목적의식이 보이지 않는다며 마포대교를 희망과 용기를 얻는 곳으로 바꾸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김치열 순경의 활약으로 이 마포대교가 투신자살 1위라는 오명을 벗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곳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인물탐구였습니다.